제19호 태풍 쏠리기 광주 전남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. 특히 해상에 설치된 양식장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부서지고 깨진 양식장 시설들이 해안가로 떠내려오고 있지만 복구는커녕 피해 규모 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. 첫 소식 박성호 기자입니다. 양식장 시설이 자리를 잃은 채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습니다. 2천만 마리의 전복을 키우는 대규모 양식장이 쑥대밭이 됐습니다. 뱃길마저 끊겨있는 섬 지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. 완도 보길도의 해안가. 바다에서 부서지고 깨져버린 양식장 잔해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. 바다에 떠있는 양식장도 곳곳이 깨지고 찢겨서 재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. 가두리가 육상으로 올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피해가 너무너무 많네요. 보시다시피 가두리도 많이 망가졌고 안에 있는 알맹이도 많이 빠져나갔고. 엉망이 된 양식장 모습에 어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. 복구 비용도 문제지만 인력과 장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해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파손된 시설이 조류에 떠밀려 다른 양식장을 덮치는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건물적인 건 문제가 아니면 전복이 안 나가야 되는데 찢어져도 전복이 많이 나가버렸네요. 바람에 전복 가두리도 많이 피해가 가고. 전남에서 현재 양식장 피해가 확인된 곳은 완도에 단 두 곳. 아직 바닷길이 열리지 않아 현장 파악도 못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 신고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